자,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요,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 씨가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수죠? 골드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누적 스트리밍 수가 또 다시 1억 회가 늘어나서 86억 회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투어 중인 이명웅 씨가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수에서 86억 회를 돌파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에 엑소가 2위를 차지했었는데,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회를 늘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요. 13일 만에요. 지난달, 자, 볼까요? 지난달 25일에, 자, 이렇게 85억 회를 돌파했었는데, 지난 7일 기준으로 또다시 이렇게 1억 회가 늘어나서 86억 회를 돌파했는데요. 이게 짧아졌어요. 그동안 한 15일 정도에서 1억 회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13일, 뭐 12일, 13일, 요 정도에서 이제 1억 회가 늘리는 것은 뭐냐면, 늘어나는 것은, 신곡 두오 다이가 이제 멜론 스트리밍 수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전체 누적 스트리밍 수에 이렇게,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좀 짧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워요. 재밌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은, 자, 정동원이 가장 편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밥 먹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명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그리고 밥 먹고 싶을 때. 왜냐? 밥을 잘 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최근에 정동원에게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동원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명웅 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명웅 군.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스터트롯의 감사 전국 투어인가요? 거기 할때 무대에서요. 정동원을 업고 이렇게 다니는 이명웅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찡했어요. 왜냐면요. 이명웅 씨가 외아들 혼자지 않습니까? 뭐 무남 동료 외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정동원을 보면은 자기 동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업고 갔던 그런 모습 기억하시죠? 그만큼 정동원을 이뻐하는 거예요. 동생처럼 이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동원이 가장 편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명웅인데 또 이걸 이명웅 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만큼 친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명웅 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둘이서 하는 호칭이다. 이명웅 선배가, 이명웅 형이 전화를 하면, 어디시죠, 정동원 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동원 군이, 집입니다, 이명웅 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둘, 이런 대화가 아주 그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이명웅이 얼마나 정동원을 좋아하는지, 외아들로 살고, 무남 동료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이 갖고 있는 그 동생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뭐, 밥 먹고 싶을 때밥잘 사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명웅이 이렇게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수에서 또 1억이 늘어났다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지금 AAA 시상식 예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남자 가수 부분에서 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선에요.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오늘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예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14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달 말까지 본선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AA 시상식에서 지난해 도쿄돔에서 열렸던 시상식에서는요, 4관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올해는 몇 관왕을 차지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가수 부분에서는 트와이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고, 트와이스고, 그리고 남자 배우 부분에서는 차은우. 그리고 여자 배우 부분에서는 김세정이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줄곧 임영웅 씨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서울 가요 대상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임영웅 팬덤인 여웅시대가 지금 투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방송국의 주인은 시청자고요. 신문의 주인은 독자예요, 독자. 그리고 아티스트 이런 이 가요 대상 같은 이런 부분의 주인공은요, 투표하는 팬들의 팬들. 아티스트, 뮤지션 이런 분들의 주인은 팬덤이에요. 그만큼 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웅 시대가 엄청나게 뿔이 난 거예요. 서울 가요 대상에. 왜냐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투표가요. 지난 4일서부터 진행이 됐는데 임영웅 씨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4관왕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임영웅을 후보로 트로트상 후보로만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지금 임영웅 씨가 트로트 가수인가요?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라고 이야기하는 분 거의 없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지 않습니까?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두오다이 같은 경우 댄스곡이에요. 발라드고 뭐 힙합 못하는 게 없는데 지난해죠? 지난해에 이 서울 가요 대상에서도 임영웅이 4관왕을 차지했었거든요. 본상, 뭐 인기상, 그리고 OST상, 그리고 트로트상 이렇게 발라드상 이렇게 4관왕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후보로 자 볼게요. 트로트상 후보로만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영웅시대가 화가 난 거죠. 투표 거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가요 대상은 망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임영웅 씨예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하면 뭐 방탄소년단이 1위지만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방탄소년단도 임영웅을 이길 수 없는데 서울 가요대상이 임영웅을 트로트상의 후보로만 올렸던 거예요. 뭐 뒤늦게 이제 다시 뭐 본상, 신인상, 뭐 OST상, 인기상 이렇게 후보로 넣긴 했는데 영웅시대가 뿔이 나서요. 투표 거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상 부분에서도 지금 영탁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신인상은 아니고요. 트로트상 부분에서도 이찬원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발라드상 부분에서도 영케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자 OST상 부분에서도 자 이렇습니다. 정승환이 킹더랜드의 정승환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인기상 부분에서도 김호중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영웅시대가 등을 돌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울가요대상 올해 33회 올해 서울가요대상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수상자가 되지 않는 것은 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서울가요대상이 스포츠 서울이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 그런 시상식인데 영웅 시대가 투표를 거부하고 임영웅이 빠짐에 따라서 뭐 거의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계, 가요계, 이 시상식 모든 주인은 팬이에요, 팬. 팬들로부터 거부당하면 그 가수, 아티스트도 어려워지고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뭐 정치권에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서울 가요 대상이 엄청난 실수를 함에 따라서 이 팬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어서 33회 서울 가요 대상이 거의 뭐 망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이 시상식에서 임영웅이 참여하지 않으면 뭐 어렵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수상 대상이 아닌댔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메인을 빼고 뭐 마이너가 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가수나 연예인이나 이런 데 주인공은 팬이에요, 팬. 팬들이 등을 돌리면은요, 그 가수나 아티스트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나 뭐 체육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시상식도 마찬가지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스포츠 서울이 주최하는
서울 가요대상이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 후보로만 넘에 따라서 영웅시대가 이제 뿔이 나서 화가 나서 서울 가요대상에 지금 투표를 거부하고 있어서 서울 가요대상의 올해 시상식은 거의 뭐 어렵다. 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